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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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네, 상자가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서 바닥에서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우선 이거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따로 배송이 왔고요. 여기 뭐 제 옷도 있고요. 뭐 몇 개가 있어요. 네, 같이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자예요, 여러분. 제가 또 문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Tortoise Cementing Ruler라고 써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네. 제가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내년부터는 다시 그 스케줄러도 좀 제대로 적고 하려고 줄 긋고 뭐 할 일이 있거든요. 스케줄러를 쓰다 보면. 근데 좀 예쁜 자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, 네. 되게 예쁘죠? 막 약간 그 자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은은한, 네, 그런 게 좀 있는데,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. 이게 US달러로 20달러인데, 그때 제가 이거 사이트 쇼핑할 때, 전체적으로 50% 추가 할인을 해줬을 거예요. 5달러인가 7달러인가 하여튼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 저는 네, 아주 만족스럽네요. 네, 크고 저의 첫 앤트로폴로지 언박싱입니다. 뭐 이런 안내 엽서가 하나 들어있고요. 네,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것부터 보여드리죠. 뭐. 지금 계절에 입는 옷은 아니고 약간 이제 철이 지난 옷이죠. 앤트로폴로지 옷이 좀 비싸더라고요. 저는 여기서 구매해 본 적은 없고 오프라인 매장도 작년에 제 조카가 덴버에 왔을 때 그 쇼핑몰에 데려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샵이 굉장히 넓고 크고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 구경을 좀 하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냥 아 여기는 예쁘긴 한데 좀 비싸구나 하면서 안 사고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 클리어런스 제품을 추가 50% 할인하는 행사 하는 거 보면서 제품을 좀 경험해 보고 싶더라고요. 뭐 만듦새가 어떤지 품질이 어떤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보다가 이런 다시 이제 이런 세일 기회가 있으면 또 구입을 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먼저 요거는 네, 민트 컬러의 탱크인데요. 탱크탑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. 네, 지금 약간 쪼글쪼글한데 요즘 옷은 참 만들고 싶다, 그죠? 이 엣지 처리한 것 좀 보세요. 그냥 잘 나갔고 그냥 또르륵 말리게. 네, 박음질도 없어요. 이게 지금 암홀 부분이거든요. 목은 이렇게 이거 처리를 해줬는데 팔뚝은 그냥 뚝 잘라버렸어요. 이것도 패션인가 봐요. 이 옷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와 이거 이제 공정이 정말 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. 근데 컬러도 예쁘고 이게 이제 좀 귀여웠던 게 자수가 이렇게 팜트리 자수가 들어있어요. 귀엽죠. 내년 봄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가격이 정가가 US 달러로 48달러예요. 진짜 이렇게 팔뚝도 없고 가위로 쓱쓱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6만원을 주고 살까요? 아,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6만원까지는 아니겠지만 5만 5천원을 주고 살까요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이거 한 10달러, 뭐 15달러 뭐 이 정도 줬을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여기 그 브랜드의 제품의 어떤 소재 뭐 이런 거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네, 구입해봤어요. 귀엽지 않나요? 네. 길이도 좀 넉넉한 것 같고 편안해 보이는 소재네요. 네, 지금 보니까 이거는 면 100%인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요거에 관심이 있어서 프린티드 시티 쇼트. 그래서 이거는 반바지예요. 반바지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보이죠? 제가 막 이런 과감한 거를 이제 고르는 그 이게 사실은 요거하고 같이 입을 수 있는 뭐 린넨으로 된 화이트 셔츠가 참 예뻤거든요.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요거랑 입으면 여름에 진짜 예쁠 것 같았는데 아 다른 거 고르면서 장바구니 정리하는 사이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못하고 요거를 같이 구입을 한 거예요.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. 얘는
허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민트가 그렇게 썩 어울리는지는 지금 모르겠으나, 네. 근데 이거는 뭐 화이트 진하고 입어도 예쁘고 하니까, 네, 요거는 요것대로 예쁘고요. 그 남방이, 그 셔츠가 너무 아쉽네요. 그래서 요렇게 약간 치마 바지 같이 생긴 좀 넓어지는 스타일이고요. 얇아요. 얇고,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. 네, 입어봐야지 되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추가 단추가 있고, 이것도 $78. 그러면은 한 8, 9만원 정도 하겠네요. 그죠? 네. 제가 가격을 다 확인해가지고 자막에 넣어드릴게요. 근데 요런 좀 재미나고 독특한 프린트이면서 브랜드가 있는 옷은 뭐 특이하다, 뭐 재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8, 9만원을 주고 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럴 만큼 마음에 들어야지 사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튀는 그 원단의 옷은 또 너무 자주 입어지면 맨날 그것만 입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특이하고 과감한 패턴이나 디자인은 이렇게 세일을 할 때 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해서 좀 재미있게 몇 번 입어보는 좀 그런 편이에요. 뒤에는 주머니는 한쪽만 달려 있는데 제가 골랐던 그 린넨 셔츠랑 입으면 정말 딱이었을 텐데 아쉽죠. 나중에 뭐 린넨 셔츠 다른 데서 사면 되니까. 소재가 약간 사각사각한 시원한 소재예요. 네. 마음에 드네요. 어느 정도. 이거가 두 개가 있는데. 아, 이거 유리잔이다. 조금 디자인이 독특해서, 네, 그렇게 본 잔인데. 두 개. 그 앤트로폴로지에서 나오는 프린트 유리잔들 정말 예쁜 거 많거든요. 여름에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담아놓으면 진짜 예쁜데 작년에 구경만 하고 사진 않았는데 집에 와서 약간 아른거리더라고요. 네. 제가 요번에 구입한 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긴 반지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반지 끼고 있잖아요. 네, 반지를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잔이에요. 어때요? 네, 괜찮나요? 특이하죠. 네, 두 개. 두 개인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품질은 조금 아쉽네요. 이렇게 보면 그 유리를 이렇게 성형하는 과정에서 버블 같은 게 이 안에 이렇게 지금 기포가 포함이 된 채로 성형이 됐어요.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? 요거 요런 게 한두 개씩 지금 느껴지거든요. 근데 그냥 요런 거는 디자인으로 멋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저는 반품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빈티지하고 러스틱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기는 조금 어려운데. 네, 그래서 요렇게. 네, 이거는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가 많네요.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이거는 안 열려. 아니 이게 이렇게 안 열릴 일입니까 여러분? 됐다. 아 힘들어. 이렇게 생기는데요. 이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까지가 세트예요. 이게 받침이고, 이렇게 놓고요. 스푼까지 세트로 들어있는데, 이렇게 닫고, 얘를 여기다 이렇게, 이렇게 세워서 넣으면 딱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. 너무 귀엽죠? 네. 그래서 그냥 컬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무난해요. 이게 우롱티 만드는 세트거든요. 근데 이렇게 스푼까지 세트로 들어있는 게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. 이런 스푼만 따로 구입하려고 해도 뭐 그냥 1, 2달러 받잖아요. 그 인테리어 샵 같은 데 가보면.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받침도 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지막. 접시예요, 접시. 음식을 담는 접시라기보다는 이제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인데 제가 그런 거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. 한국에 갔을 때 다이소에서도 구입을 했고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
귀엽죠? 네. 예, 이렇게 좀 넓은 게 없고 다 요거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요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좀 뭔가 아기자기하고 약간 정겨운 느낌도 들고 요런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네, 귀엽네요. 네. 이 액세서리 담는 접시라 이거보다 더 크면은 조금 너무 음식 접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가 딱 좋고 괜찮다, 그죠? 네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매였던 것 같아요.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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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옷두 가지까지. 총 금액이 그렇게 한 50달러도 안 됐던 것 같은데. 만족스러운 편이고요. 옷은 원단도 괜찮은 것 같고, 디자인이나 이런 바느질도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서, 좀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입어볼 만한 것 같아요, 한 번씩. 근데 이제 요런 접시라든가, 요런 유리컵, 얘는 뭐 그냥 무난하고요. 약간 마감이 좀 고급스러운 마감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앤트로폴로지가 왜 이렇게 비싸지? 라는 생각이 살짝 물음표가 생기는 품질이에요, 솔직히. 네. 이것도 좀 그렇고, 잔은 뭐 플라스틱이니까 사실. 플라스틱이 뭐 마감이 또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어요.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끝에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긁히지 않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. 집에 아이가 있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디자인이에요. 굉장히 날카로워요. 따가워요, 꾹 누르면. 이런 거 휘두르다가 눈 찌르면 그냥 바로 실명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컬러도 예쁘고 다 좋은데요. 이게 이 프린트 있죠? 이 겉에 있는 노릇노릇한 프린트가 손으로 긁으면 벗겨질 것 같은 이런 거칠거칠한 코팅이에요. 좀 굉장히 저렴한 느낌? 사실 앤트로폴로지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 얘네 소품은 원래 질이 떨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제가 옷 가격을 봤을 때는 얘가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라는 이미지를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. 특이하고 좀 예쁜 통통 튀는 어떤 소품들을 좀내 주방이나 책상이나 이런 거에 좀 추가하고 싶은 의미에서 한두 개 구입하는 거는 괜찮겠으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제 그런 접시의 질, 뭐 이건 사실 음식을 담아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품질이 그렇게 저는 워낙 지금 할인이 두번 들어간 제품을 워낙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반품을 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가격을 주고 살 품질은 아니네요.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목적으로 한두 개 구입하시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모르죠. 제가 좀 별로인 거를 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품이든 어쨌든 앤트로폴로지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제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품질이 조금 아쉽습니다. 재밌네요. 재밌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해 보는 거는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. 늦었고 티만 한잔 하고 편집을 좀 하다가 자려고 별로 쿠키를 먹고 싶지가 않아서 내일 어차피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내일 두개 열어보면 벽난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봤는데 지금 불이 좀 죽어가니까 제가 조금 불을 좀 키워. 12일이고요.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와서 머리가 좀 산발인데 열어볼게요. 12일은 페퍼민트 캔디라는 차네요. 네,
저는 페퍼민트 티 좋아해요. 그래서 집에 페퍼민트 티가 있거든요. 아, 뭐뭐 들어있나 안 읽어드렸죠. 오늘 왜 이렇게 정신없지? 오늘 페퍼민트는 Organic Peppermint Herbal Tea and Green Tea with Orange, Cinnamon, Roasted Chicory and Vanilla. 오, 이거 그냥 페퍼민트가 아니라 되게 고급진데요? 네. 향을 좀 맡아볼게요. 향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. 좀 은은한 느낌이에요. 이제 바닐라도 들어있고 뭐 치코리도 들어있다고 해서 궁금한데, 올해 2월에 처음으로 이 티 캘린더를 해봤잖아요. 네, 항상 티 캘린더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물론 뭐 마늘 맛이 나는 그런 티가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. 아, 물부터 좀 따를까요? 네. 네, 2-3분 정도인데 오늘은 알렉사 부르지 않을게요. 그냥 적당히 향 맡아보고 향이 좋다 싶으면 그냥 마실게요. 티백도 안 꺼낼 거예요. 오늘은 조금 편하게 가죠. 네, 편하게 갑시다. 네. 하, 좋네요.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남편 씨는 내일 아침에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자러 갔고요. 저는 마무리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티캘린더도 아직 안 했잖아요.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아직 깨어있네요. 일반 페퍼민트보다는 뭔가 좀 더 복잡 미묘한 맛이 나네요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물을 좀 계속 부어가면서 한 두 잔 정도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. 네. 사실 벽난로가 있는 집은 좀 귀한 것 같아요. 요즘에 특히 저렇게 직접 부를 때는 집은 더 그렇죠. 저희처럼 아파트에 살면서 벽난로가 있기가 쉽지가 않죠. 일반 주택도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은 다 가스로 이렇게 벽난로 느낌만 나게, 우리 왜 불멍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캠프 같은 거 캠핑 가시면 그냥 1시간 2시간씩 불멍을 때리다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화면으로나마 대리만족을 원하시면 제가 블로그마스에 상관없이 그냥 벽난로 타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. 원하시면. 그래서 뭐 밤에 잠이 안 오신다든가 그냥 뭔가 좀 편안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든가 그러시면 제가 또 그런 영상도 하나쯤 올려드릴 수도 있죠. 그죠?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심신의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아, 난 오늘 불멍을 좀 때리고 싶다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. 네. 불멍을 때린다는 말이 좀 너무 가볍나 싶긴 한데 또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사실 벽난로를 찍어놓은 영상은 좀 몇 개가 있어요. 저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오늘은 진짜 제가 딱 원하던 티가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진한 블랙티나 너무 여러 가지 향이 많이 들어간 그런 티는 살짝 부담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잘 마시는 페퍼민트 티에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향이 들어가 있는 티라서 부담도 없고 이 티캘린더는 언제나 굉장히 아 어쩜 이렇게 딱인 티가 나왔지?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. 항상 별로 실망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오늘은 티캘린더만 하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 뒷면에 보시면 초록색, 하얀색,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. 티캘린더가. 저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판매를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
월드마켓에서는 이 화이트만 파는구나.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한 건데, 레드나 그린으로 사면 더 산뜻하고 예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상자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제가 이거를 하루하루 꺼낼 때마다 한쪽에는 빨강이 있고 한쪽에는 녹색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빨간색 캘린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보신 요 그림 있잖아요. 요 주전자 그림.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12일까지 열었잖아요. 그래서 12일 것까지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돌려놔 볼게요. 1, 2, 3, 11.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 뒤집는다고 아까 그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고 퍼즐 맞추듯이 바꿔야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은 맛을 본 차들은 다 구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남은 번호 찾기도 좋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제가 이제 다 끝나면 초록색으로도 한번 바꿔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이거 되게 작은 건데 뭔가 기분 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12일이죠? 오늘 이렇게 너무 괜찮죠? 그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제 25일까지 다 마시고 나면, 빨간색으로 제가 퍼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. 또 며칠 있다가 녹색으로도 맞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작지만 귀여운 서프라이즈가 숨어 있었던 거죠. 네, 저는 그래서 지금 브이로그도 거의 네, 마무리가 다 돼서 아마 브이로그를 먼저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브이로그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요리 비중이 좀 줄어든 영상이지만 연말, 겨울, 덴버의 겨울 느낌을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서 또 조금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요. 내일은 남편 씨랑 DIY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오너먼트랑 뭐 가랜드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난 어제 영상에서 그거 내일 남편 씨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코스트코도 또 가야 돼서 코스트코 쇼핑 리스트도 만들고 내일은 좀 남편 씨하고 시간을 좀 보낼까 해요. 네.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벽난로가 너무 예쁘다, 그죠? 네, 그냥 하염없이 앉아있고 싶네요. 제가 요거 메모리 카드에 그 남아있는 시간만큼 쭉 그냥 계속 찍을게요. 안녕. Yeah, 갑니다.